하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지현 컨설턴트님, 김세준 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날씨도 지금 좋아요. 봄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많이 따뜻해졌어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그 공채가 지금 막 계속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좀 뭔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봄을 보내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서 열심히 또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취준생들한테는 이 따뜻한 봄날이 봄날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딱 취업 시즌인데 네. 거기다가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기도 뭐하고 사실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한강 가서 친구들이랑 맥주도 한 잔 먹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지도 못하니까 맞아요. 답답할 겁니다. 예.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봄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취업비사가 뽑은 카더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요, 바로 면접에서 연봉 관한 질문을 하면 떨어진다. 이거 카더라입니까? 진짜입니까? 연봉 관한 질문을 네. 보통은 잘 안 하고요. 그렇게 뭐 선호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네. 연봉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미 채용 공고나 이런 데서 확인이 됐을 거고 사실 그걸 면접 중간에 계속 물어보는 게 사실 조금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경력직이라든지 혹은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봉 협상에서는 필요하지만 너무 취업 면접 가서는 물어보는 네. 거는 조금은 아껴둬라. 그렇죠. 네. 저는 실제로 면접장에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좀 봤어요. 그래도 있는데 다 괜찮다가 그 질문 때문에 에이 탈락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없군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니 뭐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상당히 좀 많고 그럴 텐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면접 요즘 생각보다 짧고 그런데 네. 왜 저런 걸 물어볼까 해서 그렇게 뭐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굳이? 네, 네. 굳이. 그러면 네. 반대로 네. 회사 입장에서 면접관이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혹시 뭐 연봉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쯤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도 조금 썩 안 좋나요? 보통 그렇게 네. 할 경우에는 이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귀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런 레퍼런스가 없다라고 하면 네. 그 적정 수준에서 조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한다면 뭐 어느 수준까지 뭐 목표를 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좀 적극적인 게 오히려 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오히려? 때는. 네. 뭐 5천 이렇게 부르는 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좀 적극적으로 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네. 그에 대한 어떤 성과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고 뭐 아무렇게나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이고 네, 자신감 없어 보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또 대놓고 5천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네. 또 아주 뭐 섭섭지 않게 챙겨주십시오 이런 것도 너무 좀 없어 보이고 하니까. 네. 근데 그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액수를 딱 얼마 그게 제가 어떤 그 채용 담당자를 만나봤는데 네. 급여가 낮아 그 회사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네. 혹시 연봉 때문에 또 입사를 안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건 아닐까 해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잖아요. 네. 근사치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에 드는데 탈락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또 얘기할 때는 얘기할 필요가 있군요. 네.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좀 레퍼런스 수준에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적성검사 정복하기입니다. 지난주에 인성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인성검사가 있으면 적성검사도 바로 좀 따라와 줘야죠. 네. 자, 그러면 또 적성검사 알아보기 전에 정의. 네. 적성검사는 과연 무엇인가? 뭡니까 이게? 제가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을 이제 맡겨야 되잖아요. 네네. 신입사원을 뽑아서. 근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네. 네. 크게 두 가지가 평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직업기초 능력. 두 번째는 직무 수행 능력. 직업기초 능력은 신입사원이 되면 우리가 어쨌든 뭐든지 해야 돼요. 지시를 하면. 네. 뭐 그걸 이제 부서 공통 업무라고도 하고 뭐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아하. 그러니까 부서랑 상관이 없이 아하. 어딜 가든지 아 공통 방어기네 구경수 같이 네 그렇죠 그 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네네네.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거 그런 걸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은 내가 인사팀의 어떤 급여 담당자야 아. 그 능력은 다르겠죠 급여 담당자랑 마케팅 팀에서 시장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다르겠죠 네. 이제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직무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검사랑 적성검사는 보통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겁니까? 네, 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네. 인적성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세트거든요. 인적성 검사. 네, 그래서 1교시에 예를 들어서 적성 검사를 보면은 네. 2교시는 인성 검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같이 보게 되어 있고요. 네. 적성 검사를 보지 않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네, 인성 검사만 보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면접장을 가서 면접을 볼 때 전후에 검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인적성 검사를 AI 역량 검사로 대체한 기업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성 검사가 적성 검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같이 뭐 1교시, 2교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적성검사를 쓱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인성검사 안에 적성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적성검사를 치르게 되는데 기업마다 이 적성검사의 과목이 또 다르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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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과목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량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량. 역량은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이에요. 고성과자. 조직에 있는 고성과자. 네. 개그맨들 중에서도 고성과자가 있죠. 인기인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성과자들은 어떤 행동 특성을 가지고 일을 하길래 이렇게 업무 성과가 좋냐 보면 언어 수리 추리 능력이 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기 과목으로 만든 거죠. 언어 수리 추리. 게다가 요즘은 창의성. 까지도 평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창의성도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고성과자들이 창의성 높으니까 이제 그런 과목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다 언어 수리 추리예요. 근데 그 과목을 좀 기업마다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기업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학생들이 일단은 공부를 다 하는 삼성그룹 지사트인데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어 수리 추리 기반으로 가다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보면서 이제 두 과목으로 줄였죠. 수리 논리하고 추리 이렇게 두 과목으로. 네. 뭐 과목은 줄었지만 그래도 기반 과목은 네. 언어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수리도 들어가고. 사고력 평가하는 문제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네. 과목은 줄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양은 그래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적성 검사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유형만 파악하면 되고 별도의 스터디가 필요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적성검사 경우에는 네. 스터디가 도움이 돼요. 모여서 네.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 네, 네. 내가 모든 과목을 다 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잘하는 과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이 품앗이, 지식 품앗인데 이거를 내가 이걸 빨리 푸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각자 그 과목을 공유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이제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렇게 다 같이 풀게 되면 좀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빨리 같이 풀 수 있는 연습이 되거든요. 집에서 뭐 타이머를 맞추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있는 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같이 옆에서 같이 풀 때 그 느낌이 시험 느낌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비슷한 과목끼리 좀 분류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시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별로 좀 과목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어떤 기업은 뭐 공간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자료의 해석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문제 해결이나 창의성을 따로 보기도 하고 뭐 역사 문제는 없어졌지만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과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두산 뭐 아니면 현대차 LG 이런 식으로 비슷한 과목끼리 묶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시뮬레이션도 좀 되고 네. 이미지도 좀 떠오르니까 좀 이렇게 습득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스터디로 네. 적성 검사는 스터디로 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네. 이 혼자 하는 것보다 스터디가 유리한 점이 학교에서 스터디를 이제 네. 구성을 해서 지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네.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과학자에 의한 연구의 자료는 아닌데 제 경험상 네.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가장 효과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과 이과가 반이 섞여져 있고 그런 경우들이 성과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네네. 제가 그동안 그래도 10년 넘게 이런 걸 네. 지도를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친한 사람들보다는 처음 본 사람들끼리 하는 게 더 성과가 높습니다. 이것도 어떤 뭐 과학자가 밝혀낸 이론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네. 처음 친한 사람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요즘 취업 관련된 카페라든가 네. 이런 곳 있죠? 거기 보면 저랑 지금 스터디하실 분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이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맞아요. 네. 오늘 약간 좀 어색한 게 조금 네, 집중도도 생기고 뭔가 경쟁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긴장감이 있는 네, 상태에서 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친하면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이러다 보면 또 안 되는 네, 경우가 있으니까. 맞아요. 또 끝나고 막 치맥 먹으러 그게 너무 떠오르니까 야 빨리빨리 네. 끝내고 가자 네. 이러면 안 되고 약간은 조금 네, 네. 어색함이 좀 있어야 좀 긴장관계도 긴장감이 좀 오르고 네, 텐션이 좀 생기니까 여섯 네. 명 그리고 이과와 문과가 조금 균등하게 섞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저 이제 김쌤이 얘기하신 네.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문제랑 인문계 문제가 달라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반반 섞어서 하게 되면은 같은 어떤 효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제외하고 동일한 문제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강점이 조금 섞이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터디가 폭망하는 길은 진짜 친한 거, 친해지는 거. 맞아요. 네, 서로 이렇게 룰을 어기는 순간 목표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적성 검사를 위해서는 스터디를 하는 거는 좋다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자 그럼 적성 검사는 시간 안에 문제를 만약에 못 풀게 되면 바로 탈락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되도록 많이 맞춰야 돼요. 정해진 시간 안에 고득점자들이 상당히 많죠. 합격자들 보면 그 면접관을 저희가 가보면 그 점수를 알려줘요. 이 사람은 수리는 몇 점이 나왔고 언어는 몇 점이 나왔고 보면 면접에 올라온 사람들 보면 다 고득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건 많이 풀어야 됩니다. 많이 풀어야 돼요. 예, 예. 사람들이 뭐 몇 점 정도 돼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안심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무조건 고득점. 많은.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빨리 푸는 연습. 빨리 풀어야 한 문제로 더 푸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지금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간 안에 못 풀게 된다 이 말은 시간 안에 못 풀 만한 문제 문항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네. 난이도가 좀 다른데요. 일단 뭐 10초 컷 문제가 있고 30초 컷 문제가 있고 1분 컷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중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쉬운 건 내가 빨리 풀 수 있지만 또 어려운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일단 풀어놓고 시간 확보해놓고 이런 전략도 필요할 거고요. 일단 조금 안심하라고 말씀드리면 100% 다 풀어서 완료한 사람들 드물어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보통 85% 이상 풀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보통 이거를 완벽하게 시간 내에 다 풀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 10% 정도만 내가 이거 다 풀었어요 라고 하고요. 몇 문항씩은 다 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데 출제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이 못 풀게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네. 예전에 10초 컷 있다 그러면 없앤다든가 네. 뭐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그냥 응용 수리가 있어요. 네. 뭐 우리 거리 속도 시간 초등학교 때도 기억나시죠? 네. 그런 거는 근데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뭐 10초권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줄이고 자료 해석은 정말 2분 3분 걸리고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적성 검사가 이렇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 푸는 거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최종 합격에 그러면 당락을 좌우합니까? 인적성 검사가?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서류 전형, 뭐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이렇게 해서 전형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제로 베이스라고 해서 서류 합격이 되면 다시 필기 점수에서는 제로 베이스로 다시 영어로? 똑같이 평가를 하고 필기에서 합격을 하면 다시 제로 베이스로 해서 면접에서 평가를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동점자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필기 적성 검사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 동점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인적성 검사에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필기에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탈락시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 전에는 서류 전형에서 제일 많이 탈락시키고 요만큼 필기 보고 요만큼 면접 보고 그랬는데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라 필기를 보는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맞아.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진 거죠. 필기 전형에서. 공공기관은 이런 얘기까지 나요. 필기 단판 승부다. 아, 필기가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서류 통과를 하고 2배수만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필기는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상의 결승전이고 사실상의 필기가 좌우를 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수도권 선호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은 거의 평균 점수가 85점 이하가 많이 없어요. 평균이. 이미 이제 고득점이 이제 다 돼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실제로 적성 검사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함께 풀어보고 또 두 전문가님의 해설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이 정말 잠깐 풀어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푸시더라고요. 저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개그맨. 네, 저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은. 아, 이렇게 실제로 나 이건 거의 수능인데요. 그렇죠. 이거 뭐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해지시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인내하다와 견디다는 지금 유사한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여기서 정답 뭘로 체크하셨어요? 저 1번 했어요. 네, 정답입니다. 이거를 10초 컷으로 OMR 마켓까지 마치시면은 다음 문제를 하는데 여유가 좀 생기실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롯하다라는 게 온전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소담스럽다가 보통 탐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고는 또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다, 까다롭다 이것도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하고 잠잠하고 차분하고 그 의미가 있는 1번이 정답입니다.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10초 컷이란 거는 그만큼 또 난도가 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풀어주셔야 이런 지문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언어추리 문제 이런 유형도 나오는데요. 일단 김대리의 외근 일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소거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월요일에 내근을 한대요, 김대리가. 그리고 월요일 정보를 찾아서 내려가면 금요일날 내근하면 월요일날 외근한대요. 그래서 보시면 월요일이 들어간 정보들은 지금 다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지금 소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면 화요일날 외근하면 수요일은 내근을 한대요. 근데 화요일 정보가 지금 없죠. 다 지웠으니까. 아직은 없죠. 그리고
금요일 날 외근을 하면 수요일도 외근을 한대요. 그러면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번하고 5번이 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외근하면 월요일 날 내근한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 내근을 했으니까 목요일 날 외근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죠. 맞추셨어. 맞췄어요? 네. 지금 입사하셔야 세 문제... 되는 건 아니, 아니에요? 김대리 외근까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제거하면서 하는 게 네. 소거법이군요. 네. 속도만 늘면 이제 뭐 와 대단하신데요. 아하. 네. 잘 나온 것까지만 하시죠. 또 하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 이해 문제 하나 더 풀어볼 건데요. 자, 요거는 지문 요것도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2, 30초 컷 안에는 끝내 주셔야 다음 문제 지문 많은 걸 풀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힌트가 계속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체면을 차리지 않아도 익명성을 갖는 공간이다라고 네. 시장이라는 공간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네. 그 바로 아래 체면을 버리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체면을 차리지 않는 속담을 골라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4번 보면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걸음지고 나선다. 이거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느낌이네. 네, 체면과 상관이 없죠. 네, 3번 읍에서 매 맞고 장거리에서 눈 흘긴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종로 가서 네,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 그거와 같은 의미고요. 2번 양반 못된 것이 장에 가서 호령한다.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딴 데 가서 잘난 척한다. 이런 거고요. 1번이 밥 빌어먹기는 장타령의 제일이다. 밥을 이렇게 얻어먹으려면 사실 체면 네. 차리지 않고 그렇죠. 네, 장에 맞췄어요. 가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한 거죠. 맞췄습니다. 또 맞췄어요. 아, 네. 맞췄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S그룹으로 바로 가나요? 네. 아, 지금 한국 지금 뭐 직업방송 말고 S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나? 근데 이게 언어지만 유추, 이해, 네. 추리 또 이렇게 또 세분화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언어 과목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돼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언어가 아까 사실은 여기 좀 지문이 짧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지문이 상당히 긴데 그걸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읽다 시간이 다 가서 사실은 그 SK하고 삼성이 난이도를 높이면서 몇 년 전에 네. 언론에다 한 얘기가 있어요.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면서 게다가 좀 빨리 읽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설 같은 걸 아침마다 이렇게 좀 초를 재서 매일매일 빨리 읽거나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기업에서도 빨리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상사들이 이거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나 보고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얼른 좀 보고를 해줘. 그러면 빨리빨리 읽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빨리 읽는 능력, 좀 훈련들을 좀 많이 해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결국에는 네. 회사에서 업무를 많이 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럼 또 시험이네요. 네. 그렇죠.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이해하고, 필요하니까. 이해하고 그리고 네. 빨리 좀 하고. 네, 네. 판단하고 해야 되니까. 특히 사기업은 뭐 스피드다 보니까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네. 파악하되 이해해서. 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언어가 점점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만 가지고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네. 참고로 제가 지금 알려드린 문제는 네. 현대 HMET 기존의 문제와 LG 인적성 문제에 약간 수정을 해서 그래요? 네,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여의도로 가야 되겠네요. 쌍둥이. 네. 자, 이제 제가 낸 문제는 이거 다 초등학교 때 사실 푸셨던 문제일 텐데 몇 킬로인가요? 6킬로 아니에요? 오, 이것도 맞췄어. 대단하다. 아니, 근데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슬쩍 봤는데 이거는 수학 문제... 산수죠, 산수. 네, 수학 문제지만... 수학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그 계산 능력은 산수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수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고 미분적분 이런 거고 기업에서 묻는 거는 산수예요. 덧셈, 뺄셈, 사칭연산이 기본입니다. 대부분 나눗셈 뭐 이런 거죠. 혹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낸다고 하더라도 좀 공식이 있는 거. 뭐 조합, 순열, 뭐 경우의 수 다 기억나시죠? 뭐 그런 거, 피타고라스 정리. 거기에서 냅니다. 아니 회사에 또 재산적으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한. 아 그렇죠. 계산. 네. 단순 계산. 그렇죠.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렇죠.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뿐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왜 제시를 드렸냐면 네. 이 문제를 처음에 한동안 안 풀다가 거의 뭐 10년 넘게 안 풀다가 이런 문제를 처음에 딱 보면 이게 뭐지? 기억이 안 납니다. 게다가 그 알고 보면 참 쉬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석대로 풀면 1분 걸립니다. 해설지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속도는 뭐 시간분의 거리 이래가지고 뭐 지금 거리가 16인데 A, B 구간으로 나눠서 A를 X라고 놓고 B를 Y라고 하면 X 더하기 네. Y는 16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2시간이라도 네. 있잖아요. 시간은 뭐 뭐분의 뭐 이래서 뭐 6분의 X 더하기 뭐 뭐분의 10분의 Y는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정석대로 그렇죠, 푸는 거고 그렇죠. 현재 1분이 걸리는데 시험장 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스터디를 하다 보면 아까 눈치채셔서 빨리 찾았잖아요. 네. 이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 아 이거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거는 속도의 비하고 거리의 비는 똑같다. 속도의 비가 지금 6대 10이니까 거리의 비도 6대 10이다. 그러니까 시간까지 저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하면서 이런 걸 찾아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주기 위해서 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취업을 위해서 인적성 검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